내가 네 엄마야. 네 엄마야. 소금을 하면 목에 이렇게 뭔가가 걸려가지고 목에 항상 그 거부감이 걸리는 것 같아서. 내 여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그게 목에 걸리는 거. 그걸 한방에서 매했기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자기 여자를 거부하는 마음. 자, 엄마가 잠자는 사이에 네 언니가 꼬맹이 때 몇 살 때지? 언니가 한 4살 때지. 어, 아기가 4살 때 엄마가 아기 데리고 자다가 아기는 깼는데 엄마는 골아 떨어질 때 있어, 피곤해서. 얘가 아자마자 걸어 나갔다가 택시한테 친 거야. 그래서 내장이 다 파열되고 죽은 거야. 엄청 아프게. 그때 자기 여자,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 좋겠어. 너는 엄마 노릇도 못해서 애를 죽인 여자야. 너는 죽인 여자야. 자식 새끼 죽인 여자.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야. 자기 여자 마음을 엄청 거부했겠지, 그치? 그게 그대로 내려와. 그래서 우리 아기는 이상할 거야. 엄마 노릇하면서 애들 보면 뭘 나와? 안 이뻐요. 내 자식이란 느낌이 있어? 없어. 왜냐면 가해자가 있어. 너는 엄마 될 자격이 있다고 느껴? 없는 것 같지? 자격 없다고 가해하는 그 거부감이 애들을 보면 내 엄마가 뜬다? 애들을 안 이뻐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야. 애들을 보면 애 자식이니까 엄마 마음 뜨지? 그럼 이 엄마 마음을 거부하는 거야. 넌 자격 없다고. 자, 늘 이상했어요. 늘 이상했지? 네. 그 엄마 마음을 거부하니까 네가 마음은 안 보이니까 애들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 거부감이 걸려있는 거야. 사랑받, 그러니까 엄마로 인정받을 자격도 없고 여자로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남편한테 버림받았거든 엄마가. 애가 죽, 너는 뭐 하는 여자냐, 애를 죽이고 이렇게 들었으니까 자기는 진짜 사랑받아도 안 되고 엄마로도 인정 못 받는 여자. 따라해봐. 엄마가, 엄마가 납니다. 납니다. 너 같아? 천혈해 지가. 진짜. 아오, 그러니까 느낌이 입으로만 엄마가 납니다지. 나는 천혈, 나 엄마가 뭐야? 이렇게 올라와. 아예 엄마는 모르겠다. 이렇게 거부해 엄마를. 엄마가 너무 무서워. 엄마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고. 무섭고, 네. 응, 알고 싶지 이상해. 않아. 모르고 싶어. 왜? 니네 엄마가 엄마라는 마음을 느낄 때 애 죽고 나서부터 엄마 할 때마다 죄책감 올라왔을 거거든. 거부감 올라왔을 거거든. 내가 엄마 노릇했나? 엄마 마음을 거부하게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엄마 마음을. 엄마 마음을. 두렵다고. 두렵다고. 자격 없다고. 자격 없다고. 거부하는.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이 가해자가. 가해자가. 두려워요. 두려워요. 엄마 자격 없다고. 엄마 자격 없다고. 나를 수치주고. 나를 수치주고. 무시하는. 무시하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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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려워요. 가해자 할게. 내가 가해자 할게. 네가 두려움 느껴? 네가 엄마야? 너 따위가 엄마야? 너 엄마 자격이나 있어? 병신 같아. 무슨 엄마라고 꼴값을 대고 지랄이야. 네가 무슨 엄마야, 병신아. 네가 엄마 맞아? 병신 같아. 해준 게 뭐 있어, 네가? 어? 네까지 게 엄마야? 병신 육값 떨어라. 네가 무슨 엄마야, 이 등신아. 어? 네가 엄마 자격 있어, 이 병신 같은 게 정말. 애들을 제대로 챙기기나 해. 애들을 다 등신 만들어서 등신이 지다고 주제. 날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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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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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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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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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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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봐 두려워요! 자, 봐. 네 가해자가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너가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인정은 안 해. 근데 내가 보여주니까. 이렇게 두렵지, 그치? 이렇게 무서워, 네 가해자가. 그 절대 거부하는 거야. 이 두려움 에너지가 엄마 마음이 뜰 때 그 엄마 마음 보면서 막 가해하니까 나 이렇게 가해하고 이게 딱 잡고 있는 거야, 엄마 마음을. 내가 지금 가해하는 가해자는 역할을 했고 이게 네 마음이야. 네가 피해자, 그치? 죽을까 봐 두려운 피해자. 두 개가 이렇게 찌개를 찍고 있는 거야. 엄마 마음.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쓸 수가 있냐? 애 보면 올라오는데
이게 벌써 확 니까지 게 엄마야? 이러면 막 두렵고. 근데 너는 그냥 두려움만, 거부감만 느끼는 거지. 두렵고 거부감만. 이 두려움을 느껴줘야 이 가해자분은 두려움을 느껴줘야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지금 거부감만 느끼지. 제대로 가해자도 인정 안 하고 피해자도 제대로 못 들어간 거야. 지금 가해자 피해자 봤지? 네 엄마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이 네 엄마가 이렇게 무서워 있는데 애를 보고 뭐 이쁜 게 있어.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혼이 나갔는데 애를 보고 뭐 이쁘고 이게 나와. 안 나오지.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이 두려움을 엄청 느껴야 돼. 알겠니? 다시 엄마 마음을 내눈 보고. 엄마 마음을 자격 없다고. 자격 없다고. 수치 주고. 수치 주고. 너 같은 엄마는 죽어야 된다고. 너 같은 엄마는 죽어야 된다고. 가해하는. 가해하는. 거부하는. 거부하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가해자가 두려워서. 이 가해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죽음 당할까봐. 죽음 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죽임 당할까봐. 죽임 당할까봐. 수치 당할까봐. 수치 당할까봐. 엄마 자격 없다고. 엄마 자격 없다고.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벌벌 떨며. 엄마 마음 인정 못하는. 엄마 마음 인정 못하는. 거부하는 가해자가. 거부하는 가해자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렇게 두렵다고 수치스럽다 거부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자 다시 엄마 마음이. 엄마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좀 인정되지? 인정돼 이제 엄마 마음. 애들 떠올리니까, 그치? 자, 큰애 이름이 뭐야? 응, 내가. 내가. 네 엄마야. 네 엄마야. 내 아들. 내가. 내가. 네 엄마야. 네 엄마야. 미안해. 미안해. 엄마 마음을. 엄마 마음을. 주지 못해서. 주지 못해서. 사랑 주지 못해서. 사랑 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자격 없다고. 자격 없다고.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아.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아. 너에게. 너에게. 엄마 역할 못했구나. 엄마 역할 못했구나. 앞으로. 앞으로. 엄마 마음 인정해서. 엄마 마음 인정해서 네 엄마들께 네 엄마들 마음으로 마음으로 진짜 엄마들께 진짜 엄마들께 너는 너는 엄마 아들이고 엄마 아들이고 나는 나는 네 엄마야 네 엄마야 많은 엄마들이 사랑 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엄마 마음을 인정한 상태로 행동하는 게 사랑 주는 거야. 그냥 엄마가 옆에 있어도 애들은 따뜻함이 느껴지고 우리 엄마구나 이래. 근데 니는 애를 보면 귀엽지가 않고 내 자식같이 엄마 마음을 버렸거든. 그러니까 애도 엄마가 있으면 포근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정결핍이 걸리는 거야. 밤 그런 엄마일수록 어때? 애들한테 밥 차려주고 옆에 있어주려고 하고 뭘 자꾸 노력해. 아무 소용없다는 거 몰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엄마 마음을 인정하고 10분이 있어주는 게 난 거야. 엄마 마음 인정 안 해주고 100년 있어줘도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마음 공부의 기적이라는 거야. 잠깐 있어줘도 엄마 마음으로 있어주면 완전히 채워지는데 100년 있어줘도 엄마 마음이 없어. 그냥 여자밖에 없어. 근데 그 엄마 마음 인정 못한 엄마들이 하니까 지금 마음 공부 안 하니까 어때요? 애들이 다 애정교육 걸려. 그렇게 비싼 옷에 맛있는 음식 먹여주는데 애들이 금쪽이가 다 왜 그렇게 생기는 줄 알아? 엄마 마음 인정 안 하고 돼서. 그러니까 아이도 엄마 마음을 못 받았으니까 자식 마음을 모르게 돼. 엄마 마음을 알아야 내가 아들 마음을 쓸 수 있거든. 내가 아들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네가 엄마 마음 아니니까 마음으로 아들을 아들이라고 인정을 못했어. 넌 아들이야 이럴 때 영혼 없이 얘기해. 에너지가 안 들어가. 그치?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엄마 마음 느껴지지 그치?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 마음이 이제 인정이 되고 내 아들 이렇게 부를 때 예전에는 영혼이 없어. 아들인데 아들의 느낌이 없는데 지금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다가와. 이제 떠올리면 귀엽지? 귀엽잖아. 이제 귀엽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 엄마 마음이 와 있는 거야.
조상 마음이 와 있어요. 이야기는 자식을 죽인 적이 없는데 그 엄마의 자식이 잃은 엄마 마음이 자기를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올라와서 그 엄마 마음이 그렇게 거부감이 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금을 마시면 어디가 거북하고 아프고 한 건 전부 마음을 인정하는 가해자가 거기 있는 거야. 엄마 마음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여기 있어서 그러는 거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엄마를 생각하면 제일 그리운 게 목소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나를 불렀던 소리 누구야 할 때 그게 막 미웃고 소리 질렀어도 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때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왜 위대한 위치에서 그렇게 소리를 해. 여기가 사랑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사랑이 출발이야. 여기서는 분열이 돼 있어. 사랑과 미움이. 여기서부터는 통합이야. 옥에서부터. 통합의 소리, 사랑의 소리거든. 누구를 불러주고 한 번 더. 그게 미움이든 사랑이든 나를 아우 이놈의 새끼 속상해 이래도 그게 사랑이야. 죽고 나면 그게 그립거든. 여기서 나와야 돼. 마음을 인정할 때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거부하는 가해자가 건조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매직인 게 뭐냐면 나 같은 경우는 엄마 마음을 인정했잖아. 그러면 꼬맹이들 보면 다 내 새끼로 보여. 내가 엄마 마음으로 부르니까. 너도 나는 아들로 보일 거야. 나 이렇게 엄마 마음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네가 이걸 엄마 마음을 인정하잖아? 그만 아들만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야. 네가 더 큰 엄마가 돼서 더 많이 인정하면 세상에 예쁜 아기들을 보면 다 엄마 마음으로 누구야? 이렇게 불러줄 수 있어. 요 마음이 제일 필요한 게 누구냐? 선생님. 선생님이 자기 여자 마음 인정 못해서 엄마 마음도 인정 못하고 그래서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은 선생님 할 때 학생들도 그 눈으로 안 봐준다고. 애들이 반항하고. 그래서 선생님 중에서도 우리 마음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말을 갑자기 잘 듣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럴까? 내가 엄마 마음을 그만큼 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되게 중요하지, 그치? 그러면 민원인들 오고 할 때 이 엄마 마음을 쓸 때 지켜야. 힘들고 이럴 때 이 엄마의 마음을 써서 누님하고 눈을 봐주고 따뜻하게 웃어주면 확 녹아. 알아들어? 이제까지는 그 건조하게 엄마 마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잖아. 그걸 거부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자식도 못 품는 거야. 남편 볼 때도 여보하고 볼 때 아들 보는 듯한 눈으로 보면 여자가 그게 강점인 거야. 그 모성애가 훨씬 엄마 마음이 사랑이잖아. 부성애도 있지만 아빠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크지. 제가 친정엄마를 부르거나 봤을 때 그 따뜻함이 전혀 안 느껴졌어. 엄마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음 때문이란 걸 이제 알겠지? 자기 여자를 수치 주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엄마 마음. 여자 마음이라고는 여자 마음을 수치 준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았는데 엄마 마음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야 봐. 엄마는 여자야 아니야. 여자를 인정 못하는 사람은 엄마도 될 수 없고 부인도 될 수 없고 그치? 여자 인정한 다음에 엄마도 있고 부인도 있는 거야. 여자 마음 인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아들어? 여자도 한번 해볼까? 여자가. 여자가. 납니다. 납니다. 저 어때? 여자가 너라고 인정돼? 싫어요. 싫어 여자. 여자 마음은? 여자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싫다고? 싫다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여자를 거부하고? 여자를 거부하고. 수치주는?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아들 원했지? 엄마 아빠가. 네. 자 내가 가해자 할게. 너한테 이렇게. 네가 가해자 안 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 두려움 느껴줘야 돼. 끝내 이 두려움 느껴줘야 돼. 자, 내가 가해자 할게. 딸이야, 아들이야? 응? 나 아들 원해. 아들. 쓸모없는 딸 필요 없어. 백트럭을 갖다 줘도 싫어. 왜 와? 왜 왔어? 꺼져버려. 꺼져버려. 딸년 필요 없다고. 아들 데려와. 네가 왜 왔어? 아들 데려와. 남자 데려와. 쓸모없는 여자는 다 죽여야 돼. 무서워요. 너 같은 게 왜 왔어? 밥이나 줘야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짐덩어리 열등이야. 꺼져버려. 죽어버려 너 따위. 그냥 무서워요. 죽어. 무서워요. 아들이 필요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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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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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을까봐. 살려주세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여자가. 벌벌 떠는 여자가.
납니다. 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자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 두려움을 거부한 거예요. 네 여자가 엄마 아빠가 원하지 않는 여자인게 이렇게 두려워,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이 두려움을 느끼기 싫으니까 이걸 인정하고 거부한 거야. 이게 네 가해자야. 맞잖아. 엄마 아빠가 짐덩어리야. 딸은 그거 다 뺏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따라합니다. 여자를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쓸모 없다고. 쓸모 없다고. 수치 주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그 가해자가 두려워서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피해자 약자도 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마음으로 내 여자를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다고 여자 마음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인식됐지? 자, 이제 다시 해보자. 여자가 납니다. 인정이 되지? 조금 거부감과 두려움은 올라오지만 인정되겠지? 이걸 얼마나 풀어야 돼? 그러니까 붙으면 효과적인 거야. 자기 혼자 가해자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워. 근데 이게 누가 쳐주면 가해자 네가 해줘? 그리고 나는 피해자 되고 내가 이제 가해자 할게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줄 때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알아듣니? 그리고 이 소금을 먹으면 이 죽음의 공포가 나가는 거야. 그 여자가 너무 두려워 죽을까 봐. 엄마도 남편이 너 같은 게 엄마라고 막 혼내킬 때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임당할까봐 자격 없다고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하려고 맨 끝은 그 죽음의 공포를 마음을 인정 못하는 건 두려워서 두려운 나를 보기 싫어 죽을까봐 두려운 엄마 죽을까봐 두려운 여자 죽을까봐 두려운 열등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열등이 안 보고 싶은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인정이 됐어 그 여자 마음을 못 쓰면 남편을 볼 때 어땠어? 그냥 같이 사는 사람. 내 남편으로 소중하고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되게 무미건조해. 그치?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없는 게 삶이 재미없는 게 왜 그래? 지 마음 때문에 그래. 마음을 못 느끼니까. 응? 부인이 납니다. 인정돼? 조금 되지? 여자 인정하니까. 남편의 여자가 납니다. 내 남자 남편이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도 없었을 거야. 남편은 내 남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남자입니다. 인정되지? 나는 남편의 여자입니다. 소유를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치? 마음으로 소유를 안 해. 소유 당하지도 못하고. 근데 일단 소유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풀어줘야 돼. 그게 자유로워져야 돼. 소유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면 내 남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집에 들어오면 적당하게 소유해줘야 남편이 행복을 느끼거든. 그 재미야. 막 질투도 하고 우리 저 여자 막 이래줘야 되는데 텔레비전에 남편이 걸그룹을 쳐다보고 웃어도 아무 소리 안 하지. 뭔 재미가 있냐? 왜 사냐? 질투 안 하면 재미가 없는 거지. 질투해줘야 재미있지. 여자 마음을 써줘야. 그렇잖아. 그게 또 지나치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내 남자야. 하면서 놀아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좀 마음의 맛을 알겠지. 애들 봐도 이제 틀릴 거야 가면. 근데 이게 밑에서 또 올라오고 하는 거야. 한 번 했다고 인정한 게 끝난 게 아니야. 수백, 수천 년간 내려왔잖아. 엄마 마음 인정 못하고 여자 마음 인정 못한 거. 계속해야 돼. 그래서 늘 이렇게 지금 나랑 있으니까 내 에너지장 안에 있으니까 이걸 쓰고 이러지만 또 현실에 돌아가면 다 버리는 에너지지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또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 먹고 또 하고 정기적으로 수행해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 삶의 질이 올라가고 애들이 사랑받아서 무난하게 커. 애들 밥 차려준다고 구부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알고냐? 네. 오케이. 잘했어.